잡힌 시선,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.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. 한미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는 신호는 분명히 보낸 것 같은데요. 북한은 아직 별 반응이 없습니다.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내치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 내용 관련해서 중국이 뭐 내정 간섭이다, 부장난하지 마라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죠. 외교부에서 외교전략기획관을 지내신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정세 전망해보겠습니다. 마상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저희 YTN 출발 새 아침은 처음 인터뷰하시는 거죠? 네, 처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자, 앞으로도 자주 외교 관련해서 또 인터뷰 기회 통해서 좋은 의견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네. 먼저 그 지난 20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했는데 방미 성과 알리고 또 뭐 성과 또 실현하겠다 이렇게 공들이는 모습인데 그 방미 성과 좀 총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? 네, 뭐 몇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정부에서 예. 그 예. 5월 25일 어제가 되겠죠. 그 예. 그제가 되겠죠. 그 정우영 외교부 장관 그리고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합동 브리핑이 있었어요. 네, 예, 예. 거기서는 우선은 그 경제 협력 그리고 백신 관련된 거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 성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일단 그 강조를 했고요. 예. 그렇지만 뭐 사실 강조가 되지 않았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예.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돼서 우리가 상당한 그 동조의 의견을 보였다는 점 이런 것도 예.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그러시군요. 자, 그 또 조 바이든 대통령, 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은 뭐 노마스크 회담이었고 또 스가 일본 총리 때 그 햄버거 오찬보다 나아진 오찬 뭐 두 분 다 또 가톨릭 신자 변호사 출신이고요 출신 당 이름도 민주당이고 실제 이런 양 정상의 그 케미 이런 게 좀 회담 성과를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상당히 그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경을 쓴 모양이 있었어요. 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두 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라는 점, 뭐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, 뭐 이런 점들이 상당히 그 두 정상 간의 이쪽의 그 케미스트리를 좀 촉진한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미국의 방역 상황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상당히 호전됐다라는 것도 이번 그 정상회담에 그 좋은 조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예예. 예.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일본 스가 총리가 갔을 때만 해도 그 미국 스스로가 그 방역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에 비해서 예. 이번에는 그 방역에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일본에 비해서 보면 또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예. 그다음에 그 저는 그 미군 그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예. 그 훈련 용사와의 그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명예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예. 이때에 그 굉장히 그 우리 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그 훈장을 수여식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제스처도 취하고 예. 축하하는 했던 것이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보였고 예. 뭐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장면을 인상 깊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.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자, 뭐 핵심 의제 중에 또 하나는 그 아무래도 대북 대화 이거 아니었겠습니까? 그 근데 북한에 네네. 뭐 충분히 그 대화하겠다.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보십니까? 예, 그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이제 외교 이제 과정을 이제 재개하겠다라는 의지가 뭐 예. 상당히 강력하게 표시가 됐다고 봅니다. 예. 뭐 물론 거기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
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또 상당히 강력하게 표출을 했던 것이 제기를 했던 것이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보는데요. 예. 우선은 판문점 선언 그리고 예. 싱가포르 선언 등의 이제 과거에 예. 이루어졌던 북한과의 합의에 기초해서 예.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하겠다라는 예. 게 이제 표명이 예. 됐습니다. 예. 판문점 합의나 이제 싱가포르 합의 경우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가 이제 뭐 일종의 서명을 했던 예, 예. 그런 그 문건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뭐 좋은 사인이라고 하면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또 하나는 그 대북 특사를 인권 특사를 이제 임명할 거다라는 네네. 그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. 반면에 대북 특별 대표 미국의 대북 특별 대표는 예.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얘기가 정상회담 전에 쭉 있었는데요. 예. 대북 인권 특사 발표는 아직 안 나 있는 상태고 반면에 그 성킴 예. 대사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분을 예. 대북 특별 대표로 그 깜짝 임명을 했습니다. 그 예.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깜짝 또 발표를 했고요. 예. 그럼 이런 것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. 그런 제스처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 제스처를 좀 보여줬는데 아직 반응이 없네요. 북한에서는 이렇다 할. 네, 북한 입장에서는 예.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. 아직 예. 그 이제 대화가 이제 재개가 되면 예.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북한이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해야 될 것이냐, 또 예, 예. 북한 입장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,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무엇을 줄 것이냐, 예. 이거를 이제 지금 생각을 아마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얘기는 없는데요. 예.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미국 국무부가요, 그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또 25년 연속 북한을 지정을 했는데, 이건 어떻게 작용할까요? 네, 뭐 좀 일상적인 그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아, 예. 네, 이게 뭐 이게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인이라기보다는, 예. 미국의 일종의 그 법에 따른 그 절차를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한 거다 이렇게 네. 생각이 됩니다. 예. 그래서 지난 25일에 이제 그 연방 관보에 이게 공개가 됐어요. 5개의 대테러 비협력국이라고 예.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북한이 이란이나 예. 시리아, 뭐 쿠바 등하고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. 예. 뭐 여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북한을 좀 추가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뭐 네. 이런 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. 여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뭐 그 언론에서는 이번에 그 어떤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카드, 뭐 해법 이런 건 안 나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뭐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되게 되면. 예. 서로 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협상 테이블에 딱 서로 앉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무엇을 주고 받을지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돼야겠죠. 예. 그러니까 이번 그 정상회담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대화를 하자라는 것에 대한 또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미국의 상당히 진지한 자세를 예. 보여주는 데서 이제 그친 거고요. 예. 대화를 재개하게 되면 실제로 대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. 무엇을 줘야 될지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. 예, 그거는 이제 대화가 재개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, 그리고 혹시요 이제 이 상황에서 혹시나 뭐 도발이라고 하죠, 그런 걸 할 가능성은 있다 보십니까? 네,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예. 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. 그렇지만 지금 예. 북한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교가 이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예.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고자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대화에 일단은 응할 것이다라는 그
조심스럽게 그런 전망이 가능하고요. 예. 물론 이제 대화를 한다는 게 그 바로 뭐 미국이 어떤 양보를 한다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그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그 대화와 협상을 이끌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지금 그 일종의 그 고민에 빠져 있다 이렇게 아마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뭐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에 뭐 중국과 미국 사이 어떤 한국의 줄타기 외교에서 이번엔 좀 확실하게 미국 쪽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뭐 북한이 중국과 더 밀착할 가능성 있습니까? 이건 짧게 부탁드립니다. 뭐 중국하고 이제 북한이 밀착할 가능성은 뭐 항상 있는 거라고 봅니다. 특히 예. 예, 우리하고 그 미국과의 관계가 뭐 더 강화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요. 아마도 예. 중국하고 미국과의 그 지금 뭐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데요. 예. 이 전략 경쟁이 훨씬 더 그 강화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격화가 됐을 때 예.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이제 진영 대립이 예.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. 그러면 예. 중국하고 북한의 밀착이 예. 좀 더 가능해지는 예.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은 아마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.